자, 방금 보신 사안뿐 아니라 또 국회 원구성 문제를 놓고도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여야 사이에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생겼습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통령령 같은 정부 시행령에 대해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여당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민성 기자입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발의할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대통령이 만드는 시행령이 법률 취지와 내용에 맞지 않을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가 수정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상임위가 검토만 할 수 있는데 법을 고쳐 국회가 직접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모법을 위배해가지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행정입법이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나가지고 자꾸 제정이 되면 모법이 네. 무력화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대 야당의 도움을 선뜻 기대하기 어려운 윤석열 정부가 각종 시행령 제정을 통해 국회 대신 우회로를 만드는 걸 견제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됐습니다. 민주당은 당론 채택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취지가 만약에 옳다면 여전히 이것은 절차만 만약에 간소한 거라면 문제 없는 걸 테고.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 요구권 갖는 거는 그건 좀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고요. 개정안이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에 이어 정부 권력을 완전 박탈하겠다는 야권의 의회 독재 시도라고 가세했습니다. 거대 의석으로 사사건건 새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다수당의 폭고입니다. 후반기 원구성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쏘아올린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대치 국면을 더 가파르게 할 새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SBS 장민성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